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드디어 2승을 네, 하셨어요. 우리 팬들분들 이렇게 응원해주셨는데 우리 팬들분들께 간단한 말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저는 팬 여러분께서 많이 오신 날 자주 오시더라고요. 어떤 마음이 드는지 그렇게 궁금해하시더라고요. 어떤 마음이 드나요? 우리 선생님들 보실 때 선생님들이 이게 올라갈 때마다 강하게 키우고 나타나가지고 이제 그거를 마음속에 지니고 그렇게 계속 던지다 보니까 제가 저전하게 던지더라고요. 그래서 그런 게 저한테 또 하나의 배움이고 그러다 보니까 좀 드는 것 같아서 오늘은 처음으로 우승 시험까지 하는 것 같습니다. 이 또한 모든 게 다 나를 위한 경험이다 라고 생각해서 이제 예수 있을 것 같다고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. 자, 그리고 우리 또 궁금해 하시는 중에 하나가 올해 신인왕을 노리고 있는지요? 욕심이 없다면 거짓말이래요. 신분이 하시는 완주하다보면 기회는 올 거라고 생각하고 지금 정보준이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끝까지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여러분 마지막 정말 궁금해요. 특히나 우리 여섯 명 여러분 굉장히 궁금하십니다. 이상형 중에 외모 재물 둘 중에 고른다면 외모. 아, 고객 수집이 여자분들 많아요. 갑자기 고객 수집이 여자분들 많고요. 자, 우리 원태인 선수는 외모를 선택했습니다. 자, 그럼 지금부터 하나만 더 물어볼까요? 궁금한 거? 네네. 일단 우리 선생님들이 되게 궁금하지만 나에게 가장 좋은 축구를 해드리는 선수가 있다면? 딱 한 번만. 물론 다 죽이겠지만 딱딱한 그 끝에서 딱딱하면 이 세상아! 난 나를 저쪽 밖에 있었어! 누구? 조금만 말하겠어. 조금! 누구? 윤성환 선수님하고 우금의 선수님. 윤성환 선수와 우금의 선수. 앞으로도 많은 배우 부탁드리도록 하고요.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. 안 보고 있어요. 없어요. 자, 지금부터 우리 원태인 선수 세트볼 던져드리는 시간 사랑 주님 이기 주님 이기